안녕하십니까? 욜로 모델에 대해 설명드릴 노태원입니다. 저희는 오늘 욜로 모델을 이용해 객체인식 실습을 해보고 각자가 원하는 데이터셋으로 학습시키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실습 이전에 먼저 아래 GitHub 링크에서 욜로 V5를 클론해 주셔야 하고 GPU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 GPU 버전의 파이토치를 별도로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서 같이 진행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욜로가 무엇인지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필요한 세팅을 마친 뒤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객체인식 실습 후에 커스텀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하고 해당 모델로 객체인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후에 옵션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욜로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귀여운 고양이 사진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이미지 분류 모델에 입력으로 넣었을 때 출력은 다음과 같이 cat이라고 나올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지가 어떤 클래스에 해당하는지 분류하여 해당하는 클래스를 출력하는 과정을 이미지 분류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CNN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미지 분류 모델로는 입력된 이미지 내에서 고양이가 정확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고양이의 위치까지 알고 싶다면 로컬리제이션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로컬리제이션이란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지 내에서 객체의 위치를 예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객체의 위치는 객체를 둘러싼 박스 형태로 표현되고 이를 바운딩 박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클래시피케이션과 로컬리제이션을 이미지 내 여러 객체에 대해 수행하는 것을 오브젝트 디텍션, 객체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각각 다른 색상의 바운딩 박스가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배우게 될 욜로는 이 객체인식 모델에 해당합니다. 욜로는 You Only Look Once의 줄임말로 그만큼 빠른 인식 속도를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객체인식 모델이고 원스테이지 디텍터입니다. 이것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욜로가 나오기 전 객체인식 모델들은 바운딩 박스를 찾는 과정과 객체의 특징을 추출해 클래스를 분류하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2스테이지 디텍터라고 하는데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속도가 빠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욜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과정을 동시에 수행하여 1스테이지로 단축하고 속도를 증가시켰습니다. 저희가 오늘 사용할 욜로 버전 5는 파이토치로 구현이 되어 있고 이전 모델들에 비해 환경 세팅과 사용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럼 이제 필요한 환경 세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환경 세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욜로 V5를 클론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구글에 욜로 V5를 검색하시게 되면 GitHub 링크가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클론해올 주소를 복사해 줍니다. 그 다음에 각자 편하신 아이디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파이참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한 주소를 이제 클론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론이 완료되고 나면 욜로 V5 폴더가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작업 디렉토리를 욜로 V5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욜로 V5 디렉토리를 보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requirements.txt 파일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은 이제 저희가 욜로 V5를 사용할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들과 필요한 버전들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설치해 주셔야 되는데 이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명령어가 여기 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먼저 이대로 실행을 하게 되면 저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텍스트 파일을 읽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한 것인데 여기 위에 보시면 로켓 모양 아이콘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지우고 다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정상적으로 설치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설치가 완료되셨으면 바로 실습으로 넘어가도 되지만 본인의 GPU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파이토치 GPU 버전을 별도로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저희가 방금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때 파이토치가 설치되긴 했는데 해당 파이토치는 CPU 버전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에 첨부한 링크나 아니면 구글에 파이토치를 검색하셔서 들어오면 되고 여기 이렇게 본인 환경에 맞는 걸 선택해 주셔서 또 이제 본인의 쿠다 버전에 맞게 선택해 주셔서 이 커맨드를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치한 파이토치를 언인스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방금 복사한 커맨드를 입력해서 GPU 버전을 다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파이토치 GPU 버전이 설치되는데 GPU가 현재 사용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토치를 인풋해 주시고 이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true라고 나오면 현재 GPU가 사용 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럼 객체인식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OLO v5 폴더에 보시면 이렇게 detect 파일이 있는데 객체인식은 이 detect 파일을 이용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간단한 사용 방법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파일이나 비디오 파일 또는 이렇게 유튜브 링크를 소스로 넣어줘서 영상 인식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웹캠을 사용하려면 0을 입력해서 웹캠으로 영상 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웹캠을 이용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캠을 이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0을 입력해서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노트북, 물병, 핸드폰, 마우스가 인식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박스 좌측 상단에는 클래스 명이 나오고 그 우측에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는 컨피던스 스코어를 의미합니다. 이 스코어는 박스 내 객체가 해당 클래스라고 얼마나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컨트롤 C로 종료를 하고 나면 이 영상이 저장이 되는데 여기 YOLO v5 폴더에 런스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객체인식한 영상들이 저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으로 방금 객체인식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학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습은 콜앱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본인 컴퓨터로 학습을 해도 속도가 괜찮으신 분들은 그대로 진행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학습을 진행하려면 먼저 데이터셋이 필요한데, 저희는 로보플로우라는 서비스를 이용해 데이터셋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글에 로보플로우를 검색하시면, 여기 퍼블릭 데이터셋이 나오는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셋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오늘 이 신테틱 프로 데이터셋을 이용해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데이터셋을 얻을 수 있는데
저희는 오늘 욜로 V5를 사용하기 때문에 포맷을 욜로 V5로 설정해 주시고, 네,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복사한 내용을 이용해서 데이터셋을 받아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미리 데이터셋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제 데이터셋을 받고 나시면 이렇게 욜로 V5 폴더 안에 데이터셋이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데이터.yaml 파일이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이 데이터셋에 포함된 클래스들 명과 여기 NC라는 것은 클래스 수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의 클래스 수는 63개이고, 저희가 사용하게 될 욜로 V5S 모델의 클래스 수도 맞춰서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모델 들어가서 욜로 V5S를 들어가시면 NC가 처음에 80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이걸 63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명령어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트레인 파일을 실행하는 건데, 여기서 이미지 사이즈를 416으로 설정해주고, epoch 50, 배치 사이즈 32. 그리고 이 데이터라는 것은 저희가 사용하게 될 데이터셋의 경로이고, 여기는 이제 저희가 사용하게 될 모델. 그리고 이 weight라는 것은 저희가 기존 weight 파일에 이어서 학습하게 되는데, 그 weight 파일의 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name은 저희가 학습하게 된 결과를 이 full result라는 name으로 저장되게 해줍니다. 그럼 이제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걸려서 학습이 끝나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학습이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학습 결과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전체 클래스에 대한 결과와 각 클래스에 대한 결과를 전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MAP라는 것이 있는데, 이 MAP는 이미지 분류 모델에서의 어큐러시처럼 객체인식 모델에서의 정확도 지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50이라는 것은 기준치인데, 실제 바운딩 박스와 예측한 바운딩 박스가 얼마나 일치했는지 측정하고, 그 값이 50 이상일 때를 정답이라고 판단했을 때 MAP 값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MAP 약 0.943으로 완료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 헥스퍼 웨이트 결과는 여기 아래에 보시게 되면 이 경로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로에 들어가셔서 웨이트 폴더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학습된 웨이트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컴퓨터에서 진행하신 경우에는 바로 이 웨이트 파일을 사용하시면 되지만, 저처럼 코랩을 이용하신 경우에는 이 웨이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학습시킨 웨이트를 가지고 객체인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코랩으로 학습을 진행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웨이트 파일을 욜로 V5 폴더로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객체인식을 처음 했을 때처럼 명령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웨이트 부분은 저희가 새로 학습시킨 웨이트의 그 경로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여기 컴프 부분은 이제 저희가 바운딩 박스를 생성할 컨피던스 스코어의 기준치인데, 이건 일단 0.3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과일에 대한 데이터를 학습시켰었는데, 이렇게 사과가 정상적으로 인식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욜로 V5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레인 파일을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이렇게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 먼저 웨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 시 사용할 웨이트 초기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당 웨이트 경로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여기 CFG로 학습시킬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데이터는 학습시킬 데이터셋의 경로를 입력한 옵션이고, 또 에포크 배치 사이즈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에포크의 디폴트는 100, 배치 사이즈의 디폴트는 16으로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사이즈는 데이터셋의 이미지 사이즈에 맞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또 아래로 내려보면 이렇게 옵티마이저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으로 다른 옵티마이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옵티마이저로 학습을 시켜 봤는데, 디폴트로 되어 있는 SGD 옵티마이저로 학습시킬 때 성능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학습 시에 주로 사용하시게 될 옵션은 웨이트, 모델, 데이터셋, 에포크, 배치 사이즈, 이미지 사이즈 정도이고 상황에 맞게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디텍트 파일을 보시겠습니다. 역시 아래로 내려보시면 이렇게 많은 옵션들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웨이트는 인식 시 사용할 웨이트의 경로를 입력하는 것이고, 아래 소스는 인식 시 파일 혹은 웹캠 중 어떤 것을 이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고, 또 유튜브 링크도 입력해 줄수 있습니다. 아래 내려 보시면 Save Text, Save Conf, Save Crop 등이 있는데, 이 옵션들로 인식 결과를 다양한 형태로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옵션들을 활용해 보실 수도 있고, 또 본인의 옵션을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Left, Right라는 옵션을 추가해 놨는데, 바운딩 박스를 생성하는 코드 부분을 약간만 수정해서 이렇게 옵션을 추가한 것입니다. 위에 보시면, Left, Right가 디폴트로 False라고 설정해 두었고, 아래에 여기 바운딩 박스 생성하는 부분의 코드를 약간만 수정해서 제 옵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객체를 인식하고 또 객체가 화면상에서 왼쪽 혹은 오른쪽에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코드를 약간만 수정해서 본인만의 옵션을 만들고 또그 옵션을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객체 인식은 자율주행, 로봇, 의료기술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또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망한 기술인 만큼 객체 인식에 대해 잘 모르셨던 분들도 이 강의를 통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